와, 내가 여기 올 줄 몰랐네. 야, 이제 이런 TV나 영화 세트장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 TV나 드라마에서 보던 데를 저희가 이렇게 오다니. 여기 뭐 하는 데죠? 여기는 그 부산의 교통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부산 교통 정보 센터입니다. 한눈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온 시내 다 달려 있는 게 이거란 말이죠? 예, 부산 시내 한 620대 정도 지금 설치가 돼 있고. 곳곳에 지역 교차로에 교통 사고가 생기면 아니면 다른 불가사의 교통난이 생기는 것을 바로바로 교통 상황 조치해서 현장 직원한테 조치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교차로의 카메라를 줌 인아웃도 되고 좌우로 다 돌릴 수 있습니다. 줌이 된다고요? 터치는 안 됩니다. 아, 이건 안, 아직 터치 시스템은 아니구나. 아, 근데 그 죄송한데. 근데 왜 저희가 여기에? 아, 그 누구신데 자꾸 설명을 하세요? 아, 예? 네. 네? 아, 저는 오늘 듣기로는 그냥 뭐 오늘 뭐 드라이브 하고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이제 우리 부산 경찰청에서 카포 피플이라는 교통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이제 부산시 안전속도 5030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두 분이 운전자가 돼서 부산 교통을 실제로 운전을 해보고 교통 안전이 어떤지, 운전자 행태들이 어떤지 한번 체험해 보고자 이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카포 피플이라고 그래요. 카포 피플. 그 캠페인 사람을 위한 차. 근데 5030이 거리 이름인가요? 5030 하면 별풍선밖에 몰라요. 야, 우리 홍보대사. 네? 너 5030개 터진 줄 알았지? 여기 맨날 그 5030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막 외치고, 여러분 부산의 교통은 맑음입니다 막 이러고 다 했는데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이제 부산이 교통안전 선진도시로 거듭난다는 사실! 5030! 그래서 오늘 실제로 우리 부산에는 이미 5030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김원효 씨하고 홍기훈 씨하고 해서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서 느낀 점을 우리 시민들에게 좀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또 제가 보니 오늘 50을 하다 보면 뒤에서 좀 빵빵거리는 상황도 좀 나오지 않을까. 빵빵거리면 네가 내려라. 아니 뭐 좀 살짝 문신 있는 척 그림도 좀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가시죠. 50km로 중해야 된다는 말이죠. 네, 그렇지. 오늘 뭐가 좀 심리적으로 좀 밟지를 못하겠네. 기훈님, 네, 예. 깜빡이 좀 켜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 깜빡이 켜야 돼요? 켜셔야죠. 우리 앞에 잘 안 켜는데요.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잠깐만, 근데 어차피 좌회전 차선이잖아요. 네. 좌회전 차선은 있는데 내 후방에 혹시 오는 차량들한테 이 차는 좌회전하려고 멈춰 있어요 하고 알려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아, 위반이라고요? 범칙금 3만 원입니다. 3만 원 병리. 나중에 다 계산할 거예요, 합산해가지고. 김우식 교수님, 전 진짜 말씀을 해주시지. 부산에 산 지는 얼마나 됐어요? 4년 됐어요. 야, 그럼 사투리 테스트 한번 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합시다. 고마 시야리마 따뜻한 차 아픈다 마. 이거 뭐, 뭘까? 쌍놈 왜 그렇게 말하냐 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영국도 이렇게 뭐 규정 속도가 이렇게 있는 거야? 예, 있어요. 예, 학교 근처라면 20마일, 한 30km? 오, 예. 똑같네, 똑같네. 그러면 그냥 보통 일반 도로는 몇 킬로예요? 일반 도로는 30마일? 40, 50km? 40? 저 부산에 처음 왔을 때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도로에서. 그 횡단보도 있잖아요. 거기 신호등이 있든 없든 차들이 무조건 서해해요. 멈춰서 양보해야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등이 없으면 그냥 차들이 그냥 바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진짜 바보처럼 그냥 아 그냥 뭐 횡단보도 있어가지고 바로 가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차가 빨리 이렇게 막 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제한 외국인인 우리 니익 입장에서 보면 부산 운전자들이 어떻게 좀 운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바라는 점 같은 게 있어요? 서로 조금 더 양보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차들이 막 양쪽에서 두 대 오는데 그냥 한 명은 좀 가세요 가세요 그냥 둘이 약간 좀 싸우듯이 그럼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먼저 갈 거야. Drive safely. Bye bye. Thank you.
서면 지나서 그리고 또 저희 부산역까지 쭉 달려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5030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도로 상황은 어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 나가 계시죠, 김현우 리포터. 네, 지금 거리 그리고 이 꽉꽉 막히는 차 안에 있는 김원현 리포터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핑기용 리포터랑 같이 나와 있거든요. 이 골목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0km 구간일 것 같은데. 야, 여기는 사실 그냥 내려서 뛰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뛰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죠? 살도 빼고. 아, 굉장히 빨고 싶습니다, 지금. 미칠 것 같습니다. 경찰서만 밟았죠? 네, 사실 뒤에 경찰만 없었다면, 뒤에 경사님만 없었다면 바로 확 밟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지금 어느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지 정확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 리포터. 네네, 지금 저는 사실 대구 사람이라서 부산 길은 모르지만 어디가 무슨 터널을 여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영 터널. 예, 수영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시죠? 수영을 해서 지나가야 되나요? 와, 좀 그냥 와 이렇다니까. 이래서 이제 이래서 사람들이 부산에서 운전하기 힘들다니까. 저희가 이제 5030을 시행을 할 거다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처음에는 항의를 좀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느린데 어떻게 하냐, 더 정체가 되지 않느냐. 실제로 그 시속 50이라고 하더라도 2분, 3분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우리가 5030 시행을 하면서 사실은 가장 저항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운수업계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내려드리고 또 다른 또 장소 가고 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 테스트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차이 없다 이런 결론으로 계속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운수업에 계신 분들 설득하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030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시속 60km로 달렸을 때 사람이랑 차량이랑 충돌하면 약 85% 정도가 중상 이상의 사망사고에 이를 수 있다고 연구 결과에 나와 있고요. 10km만 줄여도 사망사고 30% 줄일 수 있고 30km로 다운이 되면 85%에서 15%로 다운이 돼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도심의 제한속도를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겁니다. 난 그댈 위해 달리죠. 슬로리 트 월리 멈추는 자동차 넌 누굴 위해 멈추니. 빙빙 뱅뱅 먼저 건너세요. 난 그댈 위해 멈추죠. 사람 위해 달리는 자동차 사람을 만나면 우선 멈춰요. 할아버지 할머니 귀여운 아이들 세상 모든